네, 안녕하십니까. 센TV 시사임당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규 PD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뭐 어렵다 하여. 아니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서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 경제 서경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민주당의 마탱이시잖아요. 아이고, 마탱은 아닌 거야. 심부름, 심부름하는 사람. 너무 정치적인 반응이신 것 같아서. 마구. 책임 있는 여당 의원님으로서 또 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예. 바로 예,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여러 사안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산 그러면 지금 뭐 가덕도 신공항이죠. 아, 당연하죠. 이제는 관문공항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국토부가 하도 이제 자기들이 해놨던 걸 고집을 하니까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부산 시민들 볼링의 염원은 24시간 뜨고 물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을 만들어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한 달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면 이제 우리는 볼링 도지사들이 야, 우리는 가덕도를 원하니까 가덕도에 이어도 네. 그래서 가덕도를 가지고 국토부는 그럼 국토부에서 가덕도를 지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우린 이렇게 해결할게. 이제 거꾸로 요래 가야지 이제 맞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라는 야당 이야기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절차를 밟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덕도를 원해도 국토부가 허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는 또 공항을 좀 아세요? 모르죠. 공항 모르고 또 부산을 안 살아봤잖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일컬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국토부 과장. 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집값에 매달린다고 가덕신 공항을 들여다볼 새가 없다는 거죠. 김현미 장관님도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보고를 착 처음에 받았겠죠. 예.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이랬다 생각을 자기는 굳히고 있는 거니까 이 배가하고 싸움하는 거니까 그럼 뭐 답이 없는 거죠. 김현미 장관하고 이 공항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많이 하겠죠. 본인은 본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좀 바늘이 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김 장관님이 부산에 내하고 같이 필리핀이나 태국을 여행을 한가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돌대기 시장이고 또 들어올 때 아침에 7시에 비행기가 내리니까 그렇죠. 내가 필리핀 공항에서 11시에 공항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난민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안 봐라. 다 부산 사람이다. 똑같은 세금 내고 누가 그렇게 하려나. 뭘 하시는 거예요? 또 부산 발전에 대해서도 이게 이런 거 아니면 부산이 발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볼 때는 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부산을 위해서 더 낫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김 장관님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우습지만 이 관료들에게 백이 사여 있는 거를 좀 열어봐라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씩 하고 했어요. 지금 의원님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 출마할 때 와서 네. 부산에 이제 가덕도 공항 하겠다, 관문공항 하겠다, 다섯 명만 해주면 된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00대 공약 안에는 이 공항 문제가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약집에? 공약집에. 대통령이 공약인데 왜 공약집에 안 들어갔느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문제를 부산 사람, 부산의 공약집이 올라가서 이게 좀 관료들하고 관료 출신들하고 뭐 정책하는 데서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일이 있었어요. 공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공약이 맞죠. 저 있는 데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 그죠?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부서는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노력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국토부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대통령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맞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있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문책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그걸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게 아니죠.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라고 국민들이 선출을 해줬으면 네.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렇지만 앞에 정권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약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아침에 대통령 이거 내가 공약에서 바꿔 그러면
누가 이 책임 절차라든지 국가가 존재하겠어요? 이번에 부울경 도지사하고 시장이 우리 쪽이 되면서 대통령 공약도 했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도 라고 해서 이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대통령 공약이라 해서 전부 다 된다 하면 앞에 정권 걸 다 바꿀 수 있죠. 대구 경북 통합공항은 너무나 정신없이 그냥 짜놓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일사천리로 딱 갔는데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가덕신공항을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고 네. 또 이게 또 동남권 관문공항을 또 선거에 또 이렇게 활용하려는 그런 또 움직임이 아니냐. 울경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맹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을 하든 4차 산업이 들어오든 하려면 뭐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이 지금 국제화된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24시간 뜨는 비행기에 이 비행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근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좀 불만이 많죠. 저는 야당의 시장 출마하는 뭐 후보 보고도 내가 당신이 공약 걸어라. 잘 되면 내가 야당 때문에 고맙다라고 신문에 내줄게. 누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불경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있을 도시를 맹그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정치적으로 뭐 이용해먹는다 안 해먹는다 이게 너무 정치의 수법 쓰지 마라. 정치적 이용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게 대표 주자가 사실 이낙연 대표입니다. 총리 시절 때는 그렇게 뭐 크게 가덕신공항에 대한 국토부 입장과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희가 그렇죠. 많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당대표로 나오시면서 부산에 와서 첫 공약을 가덕의 신공항이 생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선도주자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지 흔히 말하는 대선주자의 입장에서 가덕신공항 얘기가 나오면은 저희가 볼 때는 또 정치적으로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대선 때 또 터트리려고 대선 때 또 이용하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뭐죠? 이제 이게 무슨 이용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편이 돼주면 다 고마운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거를 절차상을 무시하고 자 가덕도로 가라 소리를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요 조사를 받습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 움직거렸다 그래서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다 그래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었나?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놨잖아, 이런 세상을. 그때 당시도 총리께서는 내각이니까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우리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불경에는 필요하지만 절차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마침 이제 대표로 나오고 나서 금정위가 이제 끝날 무렵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항의를 하고 따지고 금정위에서 안전분과가 잘못됐다 하니까 대표가 그 이야기를 보고를 상세히 받고 나서 자 이거는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이다. 그럼 대구 영북도 너무 해결됐으니까 이제 부울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제가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라. 네.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야죠. 그렇게는 정치는요 꿈을 주는 직업입니다. 누구한테라도. 미래의 꿈을 줘야지 이런 부울경을 만들어 놓고는 매일 지 당선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러면 이제 당론이면은 당문으로 가야죠. 가덕신공항이 당연하죠. 겁니까? 아니면 동남권 관문공항이 또? 아니 가덕신공항이죠. 그 이낙연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선다고 해도 이거는 공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한다라는 사람들은 다음에 지 정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부울경 주민들이 볼 때 이게 뭐 정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가덕도로 가도 될까 말까는 지금 부산인데 이 부분을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텐데 당연하죠. 그 수도권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수도권 민자는 많이 설득이 됐어요. 네. 하도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네. 자기들은 부산이 24시간 못 뜨는 공항인지도 몰라요. 24시간 못 뜨는 공항인지도 몰라요. 김해공항은 오는 일이 없죠. 외국을 나갈 일이 없으니 그러고 인천에 송영길 의원님도 고맙고 네. 인천에도 이제 일극화 체제가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리고 또 온갖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해서 이제는 수도권 오늘도 알고 제가 이번에 국토위원들 내려올 때 글을 일일이 다 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가서 이런 질문 좀 해도 부산이 이렇다. 이번에는 내가 우리 당 전체 의원들한테 다
가덕도 문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내가 보내려고 해요. 뭐 센티비를 통해서 좀 다들 시원시원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신공항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왜 필요한 건지 다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도대체 이게 뭐 어디서 막히고 누구고 어떤 놈이 잘하고 어떤 놈이 못하고 그치, 그치. 아니,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자는 시원하게 하는 얘기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24시간 한다고 막 이래 하니까 이제 대구 뭐 급했죠. 안 그러면 저거가 사실로는 24시간에 그렇죠. 3.5km 해서 저거가 화물을 싣겠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로 전 세계에 10대 항만 옆에 24시간 뜨는 비행장 없는 나라가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우리 부산이 그런 과정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관료들 특히도 그쪽 TK 쪽의 PK 쪽의 관료들 뭐 이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김민미 장관이 오면 그게 또 설명을 쫙 하면 부산을 모르고 김해공항을 안 와본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 이게 맞는 거지. 부산에 다섯 명만 뽑아주신다면은 바로 신관 갖고 오겠다고 그때 말씀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맞아. 민주당 의원님들이 크게 가득 공항에 크게 열심히 안 하시는 소리 합니까 지금 처음부터 싸우는 아니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용어도 제가 썼습니다. 국감에서 내가 이게 무슨 놈은 여기가 신공항이고 확장이지 20대 국회 때 제가 썼습니다. 그러고 아시다시피 속기를 보면 전부 다 김정은도 그 이야기 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